암으로 통원시에는 매일 6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? 요즘에는 암보험 누구나 한 개, 두 개, 세 개 이상 중복해서 가입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진단비, 입원비, 수술비, 하지만 요즘에는 가성비 대비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금액은 매우 높은 매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통원비 일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최근 암 치료의 트렌드가 입원에서 통원 치료를 바뀌고 있고 그만큼 암 통원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. 암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치료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통원 치료해도 그 기간이 짧지 않을 거고 이때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A사 상급 종합병원 일반암 통원 시 하루 60만원, 타사는 1년 내에 30회 제한이 있는데요. 이 A사는 연간 횟수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본인과 가족, 지인분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따봉이다 따봉.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. 보험료가 일반 표준형보다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보장 한도와 여러가지 표준체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거, 이런 부분들만 메모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